안녕하십니까. 린드메이드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오늘 좀 약간 좀 뜻깊은 날이에요. 익스플로러 전용 일체형 루프박스를 린드메이드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2차 칼라는 메탈릭 블루라는 어떤 그런 이쁜 칼라예요. 블루 계열이죠. 린드메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차종의 칼라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좀 몇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즉, 루프렉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루프렉이 제가 알기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2020형부터 가능해요. 2020년. 2020년형이 이제 요렇게, 요 모양이 나와요. 루프렉이. 요 모양의 루프렉부터 장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 모델은 장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모든 차량들이 그 선루프가, 듀얼 선루프가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거 스포일러가 달려 있잖아요. 요 스포일러 열었을 때 간섭 전혀 없습니다. 루프 박스는 요게 지금 전체 길이가 2480 나와요. 그리고 폭이 1260. 그 다음에 이제 내측 높이, 박스 안의 높이가 310 나옵니다. 그러면 용량은, 전체 용량은 저게 지금 750리터로 나와 있어서 용량치고는 아주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익스플로러 루프 박스 용량으로는 가장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일체형이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유저분들이 힘들어하는 건물 진입 높이 2.1m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모양도 아마 심플하게 나올 거고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오늘 아주 그냥 정말 예쁜 칼라 차량이 1호로 들어와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어. 포드 익스플로러 메탈릭 블루 계열의 차량에다가 작업을 끝냈고요. 전부 마쳤어요. 750리터. 저희 이거 지금 1호차로 작업을 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대한민국 루프박스 역사라는 뭐 거창한 제가 좀 이렇게 뭐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정표를 찍은 건 분명합니다. 수입차 SUV가 일체형 루프박스를 찾았을 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린드메이드에서 익스플로러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감히 뭐 서둘러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준비를 아마 단계적으로 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일체형 루프박스 나는 수입차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곧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루프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픈을 하고 린드메이드 루프칸 모델은 다 똑같아요. 여는 방식은 키를 중심으로 어깨 넓이에서 천천히 수평으로 열어줬을 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 하고요. 안에 구조는 다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기존의 루프칸 모델하고 똑같아요. 앞뒤 가스쇼가 있고 노약자분들을 위한 보조 손잡이 그리고 래치 부분이라든가 모든 안에 들어가는 부속들은 철이 아닌 스테인리스류로 이제 부식 방지를 해서 만들었고요. 안에 이렇게 끈 고정끈도 세 개 있고 쏠림 방지 안전바 있고 그렇고 양문 개폐형이에요. 자, 이렇게 닫고 반대편도 한번 열어볼게요. 똑같습니다. 위치는 네, 이 앞에 요거는 디퓨저라고 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고요. 그리고 요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 선박이라든가 항공모함 뭐 이런 그 선박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랫부분이 고속주행할 때 저것도 저항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닫겠습니다. 750리터 대용량 익스플로러 일체형 루프박스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뒤에서 제가 한번 재볼게요. 사실 익스플로러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동안에 일체형이 안 나오냐고.
좀 제 구식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낮아? 야, 2m가 조금 넘어요. 2m하고 지금 줄자 눈금으로 봤을 땐 2m하고 1.5cm 정도 나오니까 2.1보다 아주 아래죠. 생각보다 아주 높이 좋습니다. 즉 2.1m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2m는 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저분들이 내 차에 대한 루프박스를 주문을 할 때 대부분 차들이 도어를 열잖아요. 여기든 여기든 이런 쪽에 보면 스티커들이 있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주문을 할 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브랜드 차량들은 조금 위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 스티커에 칼라 넘버가 들어있기는 한데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사업서라든가 뭐 해가지고 정확하게 칼라 기호를 알려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익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차주분이 조금 이따가 이제 오셔서 출고를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아주 좋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뻐요.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